먹는 것뿐만이 아니라 입는 것도 사실 동물의 가죽이나 동물의 털을 빌려서 인간이 거기에 기대서 살아가고 있는 게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윤리적인 패션도 이제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저희가 좀 그 주제로 몇 번 또 이야기를 나눴던 기억이 있어요. 네.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저쪽에 자꾸 시선이 걸리는데 굉장히 신상을 자랑하고자 하는 스튜디오가 덥거든요. 정말 덥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걸 가지고 온 이유는 지난번 저희 시즌 3 때 얘기해 주셨던 팀이에요. Not Ours라고. 이 이제 업체는 우리의 것이 아닌 것들. 그러니까 우리의 털이 아니라 동물의 털. Not Ours. 그들의 털이다라고 얘기하는 그 브랜드입니다. 여기서 텀블벅이라고 몇 마리 잡은 건가요, 이거? 페이크 펌입니다. 그 우리 것이 아닌 건 안 쓰는 브랜드인 거죠? 예. 그래서 아무 마리도 잡지 않을 수 있는데 이렇게 예쁜 옷이 나왔네요. 실제로 뭐 페이크 퍼라던가 아니면 윤리적 패딩이라던가 아니면 뭐 이렇게 에코와 관련된 것들은 아 그래 그 뜻은 알지만 예쁘지 않을 거야. 좀 답답하잖아 촌스럽잖아 라고 얘기하는데 저 굉장히 옷에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또 샀습니다. 질렀네요. 네. Not ours. 네. 여기에서 이번에 그 주로 여기는 텀블벅을 통해서 이 비건 소재의 옷들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판매를 하는데요. 굉장히 색감도 멋지고 소재도 다양하고 실제 입었을 때 예뻐요. 네, 그러니까 이게 나는 꼭 살아있는 밍크를 죽여서 여기다 달겠어라는 생각이 아니라면 따뜻하면 되는 거거든요. 따뜻하고 예뻐 따뜻해요. 보이고 내가 마치 이렇게 복슬복슬한 그런 느낌을 좋아해서라면 저는 전혀 굳이 남의 목숨까지 이렇게 아사가면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있을 때 되게 예뻐요. 네. 아주 생각보다 되게 무거워. 저 몇 번 사봤는데 여기 거는 정말 촉감도 되게 좋고 색감도 좋고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예뻐요. 예뻐요. 세련됐어요. 눈썰미가 정말 좋은 사람이 아닌 이상에 보여주셔서 감사해요. 저게 소재적으로 이제 동물의 모피를 사용한 이제 의류들과 어떤 질적인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가 되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만큼 굉장히 그 예쁘고 질이 좋게 나왔고, 그러니까 나는 이 모피가 가지고 있는 이 멋은 포기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보통 아 그러니까 페이크 퍼는 태가 안 날 거야라고 안 넘어오시는 분들이 계신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이렇게 또 보면서 계속 감탄 중이거든요. 얼굴은 가리고 뭐 이렇게 이것만.